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일부러 모함을 말을 하여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고 가정하자.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번에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지나친 말을 하여 본의 아니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수는 있다. 그래도 상대편이 용서해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유태인들은 나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여 그의 체면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에게 사과하러 찾아갔으나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줄수 있겠습니까? 하고 열 사람에게 물어서 그열 사람이 모두 용서해 준다고 하면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열이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는 유태인의 예배당에서는 기도를 드릴 때 10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기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9명 이하의 수는 개인이고 10명이 되어야 비로소 집단이 되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이 아닌 종교적인 결정 도 역시 열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 결혼식에서도 공적인 결혼식은 열 사람 이상 되지 않으면 거행하지 못한다. 그 밖에 특별히 꺼리는 숫자는 달리 없다. 오늘의 교훈. 사실 그열 사람이 모두 용서해 준다고 하면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된단지 아니면 용서를 빚지 않아도 된다는지 사실 헷갈렸고요. 그리고 유태인이 왜 열이란 숫자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해가 잘안 가요. 왜 열이란 숫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레이스는 어떻게 생각해? 뭐야? 용서를 빌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빌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해줬는데 사실 미안하다는 말을 안 들으면 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는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괜찮다고 했다고 그 사람한테 사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 네. 누구한테 근데 물었어야 될까? 하나님이요. 기도로? 다른 사람한테 묻기보단 기도를 하나님한테 묻는 게더 좋은 것 같아. 그치? 네.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